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 7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정도 이제 독일에서 의사 첫째 국가고시를 앞두고 저희 아내가 저희 첫 아이가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아 그래서 어, 공부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어, 그 독일의 할머니인데 그큰 저택에 그분이 혼자 사시는데 그, 그 남편께서는 그 장학관으로서 아주 고위 공무원 장학관입니다. 장학관으로서 사시다가 아, 노환으로 별세하시고. 그 할머니, 사모님이죠. 그분이 사시는데, 제가 의과대학생인 걸 보고 또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흉쾌하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잘 먹여줄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의사가 되거라.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어, 그 할머님과 함께, 같이 많은 얘기, 특히 식사 때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 제가 지금까지도 그때 나눴던 그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좋은 말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 70대 후반 80 가까운 분이신데. 어,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어, 그분이 남편과 결혼할 때 받은 목사님의 주례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 말씀을 나한테 꼭 전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자로서 의사로서 결코 잊지 말거라 하면서 지금도 말한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항상 이웃들과 함께 옆으로는 옆으로는, 옆으로는 말은 독일말로 사이트 벌츠라고 해요. 사이트 벌츠. 옆으로는 리벤드 사랑하며 나아가. 우리가 항상 옆을 돌아보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아, 그리고 앞으로는, 어, 담대하게, 예, 독일 말로, 무띠, 예, forward, 무띠. 이런 말이, 제가 그 여, 독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그 단어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앞으로 forward, 무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라. 아, 그리고 위로는, 어? Forward, glory 믿음으로 나아가나 믿음으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뒤가 남아있어요 뒤로는 thank and, 감사함을 잊지 말라 예. 그래서 그걸 꼭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너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뒤로는 감사하고 감사를 잊지 말고 가자 이거. 그리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수처럼 나가고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거라 참 어, 좋으신 말씀이요 제 마음 속에는 남아 있는 말씀이에요 꽉 남아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제가 기억하면서 어, 참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권이 벌써 천 년이 넘게 있는 유럽에서는 이 감사라는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Dankeschön 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뭐 남쪽에서는 Gratias 네. 네? 뭐 일본도 우리보다 한 100년 먼저 그 서양 문물을 하고 접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 감사란 말을 참 잘해.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 또 중국말로는 뭐, 쉐쉐,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나라 말은 뭐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감사란 그 말의 어원은, 어, 이 감사 자체 그감 자는 어, 다다라는 함 자에다가 마음심 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감자예요. 그리고 사라는 것은 쏠사자에다가 말씀언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받은 사람에게. 참 좋은 말이죠. 예. 그리고 영어권에서도 독일권도 말씀 니다 Thank you. 또 Dankeschön. 이 말이 Denken. Think에서 나온 거예요. Think.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은 그 당캔인데, 독일 말로는 영어로는 땡큐죠 그런데 사실은 n 크 독일 말로는 땡캔, 그래서 개당 큰할 텐이란 말이 감사의 어원이에요. 그말씀 무슨 말이냐면, 마음 깊숙이 생각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예. 이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그 감사란 말이 187회나 나오는 겁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127번, 신약 성경에는 57번 도합 184번의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감사란 말이 유 카르스티아. 카르스티아란 말이에요. 유란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 유. 그리고 카르스티아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좋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 토다란 말이 감사한다는 말인데, 토다란 말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또그 생각을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그 말이에요. 마치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동침하다는 그 말이 토다란 말이에요. 토다.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아주 숙지하면서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가 나에게 감사를,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 그 석담에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사람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검은 머리 짐승이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에이 베풀어 봐야 뭐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배신감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아예 나는 베풀지 않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베풀대. 무조건. 예를 들자면 돈을 뭐 꾸어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는 이자를 달라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외부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제 자매를 도울 때는 이자 없이, 이렇게 도우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남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혹시 나를 배신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유, 나는 상관하지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죠.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되 생생내지 말자. 뭐, 돌아올 걸, 너무 기대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고 보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는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좀 섭섭하게 한 것은 매우 오랫동안 남고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받는 것보다는 내게 상처를 준 자에게 잊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형제를 너희가 용서치 못하면, 응? 나도 너희를 용서치 못한다. 제사를 드리러, 어, 재물을 가지고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가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갖다 놓고 돌아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재물을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외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지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수천만 명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다 이거야. 예.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립을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첫째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 메시아가 되는 것,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알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서 2장8 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그 말씀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은혜예요. 둘째는 뭐냐?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셨어. 예수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얼마나 그 안목이, 그 갈등이 심했습니까?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봤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그런 경멸의 눈,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아주 또 경멸했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그들이 서로간에 이러한 뭐 이게 알력이 많았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니라 하나인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유대인의 상징은 바로 율법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불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유대인도 변하고 이방인도 변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됐다 이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뭐, 어떠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어? 중국 사람이나, 다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된다, 이게, 한 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원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유학을 간게 아니고 20대 중반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미 내 마음 속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정서와 문화가 꽉 차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독일이라는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말이 다른 것 뿐만 아니라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세계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었으면 인터넷도 없었고, 뭐 컴퓨터도 거의 뭐 없었고, 그럴 때 아닙니까? 한번 전화하려면 동전을 이만큼 가지고 가서 계속 동전을 뚝뚝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지금은 뭐 무제한 카톡으로지 뭐든지 뭐 할수 있죠. 얼마나 좋은 세계입니까? 예. 그러나 그러한 그 세대 속에서 이방인으로 갑자기 떨어져 있다는 거.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세계화가 많이 돼서 그런 경험. 우리도 한국의 위상이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이야. 우리 한국하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물어보면.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는 우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치비신 시나 운티 야판. 아 그래요? 한국하면은 전쟁의 참사 뭐. 대모하고 이런 것만 생각가. 가난하고 문제가 많고 아주 복잡한 나라. 이러한 그 한국인으로서 어 시작하려고 하니까 냉대를 받기도 하고 또참 뭐 노랑머리 속에 까만머리. 나 혼자 까만머리야. 그그 외국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질감이 되나요? 충격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나를 이해 못하고 나도 그 사람들 이해 못해. 같이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 끼어들면 서로 숨이 가파 얘기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오르니까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과 어떤 동질감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외국인들은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끼리끼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저, 이란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티르카이, 터키 사람들은 또 지네들끼리. 그리고 나서 이게 잘 접속을 못 해요. 근데 단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이러한 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문화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이 기독교 문화네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게 그냥 들어가서 동질화될 수가 있다니까, 그걸 느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언어가 안 통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서로가 그냥 막, 그냥 손짓 발짓해도. 뭔가 동질 의식이 있는 거야. 같은 사람이야. 새로운 같은 피조물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국에 돌아오니까 또, 또 그동안에 적응했던 소군이 이제 반은 독일 사람이 됐어.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생각을 잘 내비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직언을 해. 그래서 오픈 마인드야, 주로.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이렇게 숨기는 문화예요. 우리, 우리 고유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색하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이러한 이질적인 모든 생각과 관습이 다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적응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적응이 안 돼서 학, 학,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도 학교와 집, 학교와 집 적응이 안 돼.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내 동료 중에서도. 공부는 성공을 했지만은. 응?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서 로 적응하면서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저는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혈통을 가졌어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나. 이것이 바로 예수 문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미국에, 여기 잘 보세요. 미국에 갔을 때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미국에 갔지만은 미국에 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인종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 유럽, 독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뭐 모든 인종은 다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서 뭔가 미국 위에 운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니까.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그 프리마우스의 그 보스턴에 제 동생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리마우스라는 보스턴 근교의 그 청교도 박물관을 본 적이 있네요. 여러분 혹시 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가니까 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서 위대한 초강대국을 형성할 수 있는가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돼야. 그것이 구심점이 돼 있더라, 이거야. 102병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 핍박을 받고 플리마우스에 어 배를 타고 플리 어, 어떤 배를 타고 그쪽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을 그들은 뭐 씨를 뿌리고 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뿌리고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어 해서 1년 후에 추수 감사절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때 남아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마흔 아홉 명이에요. 반 이상이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원주민의 습격을 받아서 죽고, 자기 가족 중에 단두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감사에서 생긴 것이 유래가 바로 추수감사자리야. 옥수수를 처음으로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만날 수 있는 중립지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결혼하는 것도 2 30년, 30년 이상 요새 늦게 결혼하니까 다른 세계 속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화성과 목성에 있는 사람, 금성과 화성에 있는 사람이 만나 만나는 것처럼 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두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성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감사를 드려야 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없이는 안 돼요. 지식이 힘이라이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정상적으로 또알 맞는 곳에 시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지식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을 보고 특별히 그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잖마이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하는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 아니냐? 어부가 아니냐?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오는 거?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보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 진주가, 뭐라고 해요? 서말이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보배로운 구슬, 진주를 말하죠. 그 진주가 흩어져 있으면 아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꿰어서 목에 차야 이것이 보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구슬을, 보화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사용하면, 진정한 보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 이겁니다. 창백해 되는 복을 받는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은 창대게 된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창대게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저그저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길 원하세요? 네. 우리에게 무슨 목적이 아니죠. 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좋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하늘의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 혼자만 천국 가면 됐지, 주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라 그랬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응.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응. 아멘. 응.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할때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KBS 프로그램에 감사가 뇌를 바꾼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알렉스 코브라, 코브가 쓴그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그 제목을 가지고 노트를 매일 쓰게, 다섯 가지 감사를 매일 쓰라. 그리고 나서 그 이 정신과 병동에 있는 뇌과학 센터에 가서 그 뇌파 검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뇌가 특히 좌뇌에 있는 전두엽 그리고 번영계 에 있는 감정뇌의 그 부분이 회로가 변화가 되더라 이거야.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어? 그뇌 회로에서 나오는 그 어, 호르몬 자체가 변화가 되더라 이거야. 전에는 조금 흥분하고, 조금 화가 나면 그냥 그 카테콜 아미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갔는데, 그게 감사의 노트를 쓰고 나서부터는 뇌좌측 전두엽, 감정을 좌우하는 그러한 전두엽에서 빛이 나더라. 이거야.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우울증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우울증에서 자유하게 되고 훨씬 나아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어, 도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는 감사를 넘치게 하면은 마음 속에 있는 우울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여러분, 감사는 왜 하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함으로 한번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내 뇌회로 속에 흐르는 전달 물질들이 바뀐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우울하고 또 평소에 화를 잘 내거나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기면 은 감사의 노트를 한번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조건들을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면 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니까. 뿐만이 아니라 몸도 동시에 강건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강건하게 되느냐? 그 분비되는 마음이 우울증에서 이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함을 통해서 그 회로가 변화되게 되면은 혈관 질환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혈관에 있는 그 뇌혈관이나 심혈관들이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그 자연사례세포라고 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예? 킬러 세포가 있어 자연산의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그 세포가 많이 육성이 되고, 그래서 암 세포가 생겨도 즉시 도말시키고, 수정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역사. T세포, B세포, 병균과 싸우는 이러한 세포들이 갑자기 활성화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감사할 조건을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을 노트에다가 기록하면서 하게 되면, 마음과 몸의 건강에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사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자 그런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를 그냥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감사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애통해야 하는 곳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예? 아니 조문하러 가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는 곳에 가서는 같이 울어주는 거야. 기뻐하는 곳에 가서는 기뻐해야 되는 거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남이 어려움에 차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라 하이 말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야말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러 말미암아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면역 세포가 극대화돼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어, 균들이나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을 능히 퇴치할수 있는 건강한 몸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디엘 무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어,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컵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이컵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컵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어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은 그걸 흡입, 공기 흡입기를 해서 그걸 뽑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컵에 있는 공기를 다 뽑아내다 보면은 나중에 컵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돼서 그러지 말고 바로. 그 디엘 무디 목사님이 주전자를 들으다가 거기다 물을 따라서 채웠더니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고 그 속에는 생명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이 차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냥 떼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감사 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채울 때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몸과 마음은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건강함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므로 감사는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묘약이다. 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얼굴 표정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돼요, 겸손. 왜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 사고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양이 확 비치는 걸 보고 창문을 제껴더니 그 태양이, 아름다운 태양이 확 장렬하는 겁니다. 그런데 딴때 같으면 마음이 아주 기뻤을 것이에요. 야 아름답다. 그런데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 왜 태양이 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주 뜨거운 그냥 불지옥이 되죠. 황폐한 나라가 돼버리죠. 그러나 태양이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음 덩어리로 변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행성 속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또 태양을 통해서 이 지구가 좀 온난화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물리학적인 모든 조건들을 변화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는 가장 첫째가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생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한다고 해서 제가 감사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혹시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그 범죄한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부끄러운 곳에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혔다, 입혀서 부끄러운 곳 가리게. 그 가죽옷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은 결코 정지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밖에 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또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나의 모든 죄에서 회개함을 받고 사함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은혜가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일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던져주는 서로 간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천국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가 화한을 받고 모든 울음에서 밤의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될 것입니다. 할렐루야!